지금 170석 이상이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 아무리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그럴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러는 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안 들어왔네. 예, 법원 행정처장님께 예. 묻겠습니다. 오늘 그 국정감사 시작할 때 대법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통해서 신속한 재판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언급하셨고요. 다 공감하고 계시죠?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그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강조를 하실 때마다 법관의 인력 부족 때문이다. 뭐 이러신 지금 좀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형사사건의 평균 재판 기간 이런 거 계산을 할 때에 어느 한 사건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건을 아무리 빨리 해도 평균을 내면은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늘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일수록 법원에서 집중심리라든지 할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한 재판을 해야 그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께서도 공정하다 생각할 것이고 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개의 재판, 7개의 죄명, 뭐 11개의 사건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동봉투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1심과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죠. 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지금 항소심 선고가 금년도 11월 21일 날 선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재판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선고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해당 사건, 자기의 피고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 많고 재판에 대해서 좀 주장을 하고 싶어도 일선에서 재판을 해보면요. 그거 다 증인 커트 시키고 빨리빨리 진행시키려는 노력들 다 하십니다. 법관들께서.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집중심의를 하거든요.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뭐다잘 아시겠지만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이 중단되는지 이 부분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님 간단하게 이 이슈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 이슈는 너무나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면은요, 지금 11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2022년 9월 8일 기소가 되어서 1심 선고나는 데까지 2년 이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또 금년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 2023년 10월 16일 기소돼서 1심 선고나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증죄로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장 수행 비서가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사안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지금 걸리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이 합쳐진 사건의 경우에는 2023년 3월 22일날 처음 기소가 되고 지금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난 9월에서야 겨우 위례신도시 관련 심리가 마무리되고 이제 겨우 대장동 사건 증인 신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주장을 다 받아들여주고 신청 증인 다 받아들여주고 해가지고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170석 이상이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 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심리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 심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그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법관들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고 현재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6월 12일 날 이재명 대표가 또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다른 사건에다가 이 사건을 병합해달라 시간 끌기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 재판부에서 지금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배당해달라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계속 시간 끌기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그럴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병합 신청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당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면은요, 국민들께서 과연 권력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검사들도 눈치를 보나 판사들도 눈치를 보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뭐 법 왜곡죄 이런 거 해가지고 검사를 처벌하겠다 이런 법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수사한 검사들 4명에 대해 가지고 탄핵까지 지금 해가지고 계속 탄핵 청문회를 빙자해서 그 유죄가 난 이재명 이화영 증인이 나와가지고 자기 변론 황당한 주장들을 또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이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은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거고요. 또 판사 선출제 하자 이런 말까지 또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 재판부에 해당 재판부에 그 개딸들 예, 극렬 지지층 거기서 탄원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 서명 날인해가지고 계속 탄원서 재판부에다 접수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못한 이런 파장이 국회까지 계속해서 정쟁을 유발시키고요. 또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쳐두고 판사가 부족하다느니 또는 뭐 7년, 10년 된 판사는 재판을 늦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젊은 판사들로 하기 위해서 5년으로 줄여달라느니 이러신 그런 주장을 국회에서 하셔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판사 인력 문제보다도 개개의 재판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집중 심리를 하도록 좀 대법원에서 유도를 해주시고 그런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들을 줄여나가야 1심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먼저 이제 지난번에 법적 인력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 법관들과 또 법관들이 맡고 있는 사건 수가 외국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더라도 3배 내지 5배 이렇게 과중한 이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저희들 법관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대본장님과 또 저희 모든 법관들이 지금 이제 그 다짐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저희 대본장님이 신임 법관들 임명 식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짧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막중한 사명 완수하는 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한 건 한 건마다 정성을 다해 신이 검토하고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칭찬이나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모든 법관들의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곽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처장님, 예. 오전에 아까 예. 재판 지연 얘기 계속 나와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을 다 드리지 못해서 예. 서면으로 예.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돌려드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 재판 지연은 우리 판사 숫자가 부족해서 예.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 성남FC 같은 경우는 검찰 측에서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 지연을 뭐 고의로 지연시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행정처장님은 고려를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성남FC 검찰 증인 아니 4,500명 신청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재판 지연은 검찰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자, 잠시 정의했다가 2시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하겠습니다.